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추가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4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이용자의 88.7%는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3%에 달했습니다. 추가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 미회복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물가, 원자재값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 29.9%, 대출 상환 이자 납부를 위한 자금 여력 부족 21.2% 등 순이었습니다. 또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종료될 경우 희망하는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지원이 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출 만기금 장기 분할 상환제도 마련, 조기 상환 시 이자율 경감 등 부담 완화 등이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 대비 2021년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소상공인 59%, 중소기업 25%로 나타나 피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올해 대출금리 인상이나 인상 요구를 받은 기업은 기존 대출금리보다 1.52%포인트 상승해 같은 기간 1.25%포인트 상승한 기준금리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